안 하게 됐죠. 근데 어.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조금 그 아홉 살로 돌아가가지고 그 주현미 씨 노래 네. 그 느낌만 조금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? 아니 그 느낌만.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. 야, 그런 거 장기적인 노래는 그대 가슴에 할 때예요. 그대 가슴에, 에, 그대 가슴에 마지막에 에. 목소리가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갑니다. 마지막에 가슴에 고분만 해보세요. 보세요, 한 다섯 개. 시작, 시작. 그대 가슴에. 이거 보세요. 다섯 개가 촤악 움직이죠. 가슴에. 그건 염소고요. 흔들려. 원래 강변가에서 출신이시죠? 네. 강변가에서 출신이었는데 그 옛날에 그 매니저 되신 분이 건투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장윤 씨가 다시 가수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친구분이 그러면 트로트 가수가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. 네. 라고 해서 그래 그럼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. 라고 해서 장윤 씨가 트로트 가수를 한 거예요. 약간 복면 다르네요. 예? 아, 맞아요. 아니, 네. 그게 아니고 복면. 저보고 영화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? 복면. 야, 그런 거 같아. 야, 그런 거는 약간 어? 그런,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네, 제가 복면 다뤄. 야, 손 두 개 내봐요, 10%. 10%? 10%? 손 내봐요. 퉁퉁퉁. 왜냐면 제가 그 복면 다뤄라는 영화를 만들 때. 네. 그 장윤전 씨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. 어머, 사실이네요. 네. 제가 읽어보고. 만큼 참조했어요. 만큼. 아니 근데 그 원래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하셨던 거예요? 가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그냥 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. 뭐 코러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또 그 라이브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뭐 했었는데 정말 그 박봉이에요. 아 그럼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갚기에는 네. 제가 학비도 못 내는 상황이었으니까. 네. 20대 신용불량자였습니까? 네. 어, 20대. 네, 뭐 없었으니까요. 아. 얼른 가수가 돼서 잘 되면 그래도 이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.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다닐 정도로까지 막 다니셨잖아요. 네, 네.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고요. 그래서 했던 거 모든 그러니까, 게 모든 저의 삶이 가족이었었거든요. 그러니까,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네네. 아, 쟨 돈독이 오른 거 아니니? 아, 너무 돈만 쫓는 거 아니니? 먼저 뭐 이런 말씀을 사실 이게 방송 나와 가지고 이제 동료들이 농담으로 행사의 여왕이다. 네. 막 뛰어다닌다. 돈 엄청 번다.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했던 것들이 대중들한테는 그렇죠. 야, 정말 돈 버는 기계다. 저자는 정말 돈을 좋아한다. 뭐 이렇게 확대돼서 너무나 당연한 평가하고 네네네네. 그리고 행사의 여왕 소리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.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네.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어느 읍에 제 사진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하긴 했어요. 네. 했어요. 그리고 뭐 가끔 제가 시장에 장터에 있는 네네. 그런 무대에 서면 야 이제는 네가 여기 안 와도 되잖아 아~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한 가수기 때문에 네네. 부끄럽지 않아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이제 무대에 딱 서면 특히 뭐 장터 같은 데서 네. 노래를 하면 생선 이렇게 손질하시던 어머님들 그냥 그 앞에 앞치마 네. 그냥 두르시고 고무장갑 낀 채로 오셔가지고 네.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. 그리고 공사장 같은 곳에 네네네. 가서 또 노래를 하면 네네. 그 시멘트 막 이렇게 묻어있는 채로 안전모 쓰신 채로 오셔서 이렇게 그렇죠. 웃고 계세요. 그러면 그건 네. 의미가 제가 힘들 때 저는 개그 프로 보고도 웃지를 않았었거든요. 웃음이 안 나왔었거든요. 웃을 일이 없었고 근데 저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사실까를 제가 아는데 그분들이 잠깐 웃는 그 모습에 내가 이것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야 되겠구나.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곳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무대를 찾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야, 너 정말 징글징글 지긋지긋하게 한다라는 말씀. 장윤 씨 노래 자체가 또 이 서민들을 또 감싸주는 노래가 많기 때문에 네. 또 그런 장터에서 가장 어울리는 노래예요. 그럼요.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찾으시는 거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이고 뭐 그런데 10년간 고생했던 시간이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